한글이 가진 조형미를 바탕으로 우리 생활 속 물건들이 재탄생했습니다. 그릇, 옷등은 기본이고 마룻바닥, 소파 등에도 활용됐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최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글 박물관 전시회에 아이들이 북적입니다. 나무 바닥재에는 나뭇결과 색깔로 자음과 모음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키읔이고요. 이거는 유로서 큐가 됩니다. 바닥재를 끼우는 방향에 따라 원하는 글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24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같이 이제 마루의 패턴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짬맞춤해서 뭐 이름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재밌게 구성된 작품입니다. 옷에도 한글이 순화졌습니다. 조선 마지막 공주인 덕원 공주 의상을 한글로 재해석한 작품. 영어 알파벳이 익숙한 그래피티 아트를 한글로 멋스럽게 표현해 만든 의상도 있습니다. 다양한 비율, 다양한 크기로 조합되는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면서 한글이 어떻게 얼마나 다양하게 조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멋진 한글 디자인은 가구 등 생활용품에도 활용됐는데 소파와 조명, 의자, 접시 등은 독특하고 새롭다는 반응입니다. 생활 속의 디자인에 묻어있는 한글들을 보니까 도형을 이렇게 한글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의상에서부터 생활용품까지 한글의 조형미를 다양한 공예품으로 선보인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